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세 낸 듯한 느낌으로 아무도 없고 2층 식당도 하나도 없습니다. VIP 전용 출입구 같죠? 라운지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하네다 오면서 이 면세품 인도장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처음 봐. 원래 여기 중국 사람도 엄청 많아가지고 여기서 다 까고 막 이러는데 34번 게이트 바로 옆에 라운지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칼하고 아샤나가 같이 있습니다. 아샤나 라운지 칼 라운지. 아 나 이거 와본 적 있는 거 같다. 아나 비즈니스 탈 때 이거 타봤구나. 이게 비행기 뷰죠? 아샤나 호피라고? 대박이다 이거. 구이도 있고 두부 카프레제 신라면 주스 빵 샌드위치 스프 계란 소세지 밥 파이어가 있네. 술도 있고. 이거 봐봐. 엄청 신기하지. 어디서 만드는 걸까 이거? 오비맥주에서 만드는 거구나. 맛있겠군. 클래식한 느낌이 있습니다. 라운지 어떠십니까? 그치? 먹을만한 것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으니까 훌륭한 거. 컵라면을 먹고 옆에 살짝 봤더니 이런 센스가 좋은 라운지입니다. 화장실은 변소는 이렇게 생겼는데 기저귀 가는 데가 없습니다. 다시 살짝 오겠지. 그리고 센스 있게 들어서는 가봤는데 센스가 없습니다. 비즈니스를 타러 가겠습니다. 전자탈 비행기 아시아나 항공. 오!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의 앞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메니티로는 헤드폰과 셀바 이거밖에 없고 앞에 공간은 꽤 넓은 편이긴 한데 드라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넓은 좌석 같은 느낌. 그리고 뭔가 후져 보이는 버튼들, 후져 보이는 리모컨, 후져 보이는 반대 칸막이. 너무 칸막이가 작다. 창문도 별로 안 크고 기종이 A330이네. A330인데 좀 오래된 비행기인 것 같습니다. 아이 코리아 별로 일자가 아닌데? 그치? 빅그럼트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일자라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일자가 아니라 빅그럼트 좌석입니다. 그래도 이코노미보단 편한 거를 위안 삼아서 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메뉴입니다. 양식과 한식. 우와 잘 나온다.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이거는 양식 닭고기. 하늘에서 쌈을 싸고 계시는데요? 쌈 싸먹고 계시는데요? 자체가 맛이 좋지 않아? 아시아나가 좀 아쉬운 게 이유식을 따로 안 주네. 대한은 뭐 그때 이유식도 썼는데 그치? 그리고 양식도 썼어. 특별하게 맛있거나 그러지 않아. 하늘이 너무 멋있는데요? 아까 하늘이 어떻습니까? 어 뭐야 일본 땅이 도미되고 있어. 아 무슨 나무를 지나고 있구나. 촛불을 떠나고 있어. 창문 말이죠. 멋있는 나무야. 도착했습니다. 5시 반밖에 안 되는데 실업 같은 밤입니다. 5시 41분 1시간 반 만에 새벽인데 너무 일찍 와가지고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어. 너무 덥네. 흔들렸네. 도쿄니 도착 도시마시다. 웰컴. 웰컴. 아니 요코소. 어 처음 들었어. 아 그래? 응. 요코소라고 많이 써있어. 오랜만에 도쿄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외주처럼 편안하다. 모든 걸 끝나고 나오는데 1시간 안 걸리고 4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하네다에 사람이 많군요.